이번엔 동아일보 가보시죠. 저는 뭐 신문 많지만 그래도 이 보수파에 대변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나마 볼만한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예요. 중앙일보도 그 JTBC 이거 에이씨 진짜 옛날의 중앙일보가 아니야. 그래도 신문은 그래도 JTBC 방송보다는 조금 낫더만. 그래도 안 읽어 그래도 이제. 자, 동아일보 많이 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많이 본 뉴스. 아, 1위가 평양의 냉대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이런 얘기죠. 2위가 아, 조국 법무부 서울대에서 이달 월급 1,100만 원. 야, 이런 얌체가 있나. 그렇게 물러나면서 야, 양쪽에서 이달에 1,100만 원 할타가네.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야, 진짜 최강이야. 역대 최강. 어떻게 그냥 그 돈까지. 어우, 나 진짜 나 서울대에서는 일도 안 한 거 아니야. 에? 잽싸게 20분 만에 그냥 팩스로 복직 신청 얼른 해가지고 그거 480만 원 요 달에 땡겨 먹어야 돼. 요 달에. 다음 달에는 800몇십만 원 땡겨 먹고 이달에 10월 달에 물러나면서 20분 만에 약 400몇십만 원 땡겨야지. 팩스로 얼른 빨리 내죠. 왜냐면 하루만 늦어도 안 된대. 그게 반달치를 뭐 서울대 계산법이 또 그렇대네. 야, 진짜 낯간지럽지 않냐. 사태 내면서. 그래서 하여튼 법무부하고 서울대에서 1,100만 원 땡겨 가셨다는 거 아니야. 아유, 잘 먹고 잘 사셔. 아이 그렇게 벌어먹어서 아이고 진짜. 오늘도 노딱 붙겠구나. 요즘은요 노딱 뭔지 아시죠? 노란딱지 계속 붙습니다. 10개 올리면 10개 다 노란딱지로. 노란색을 제가 아주 평소에 좋아했는데 아주 노란색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요. 신호등도 노란 신호등 보면 어이구 섬찟섬찟해. 또 노란 내가 조국도 비판하니까 노란딱지 붙겠지 뭐. 아유 아이 붙여. 아유. 자, 3위 보니까 이거 재밌네요. 태영호 전 공사가 얘기했는데 나만이 이겼다면 손흥민 다리 부러졌을 것이래. 하, 이렇게 무식한 게. 예. 근데요 4등은 이제 김순덕 칼럼의 대통령의 판단. 이거 아까 양상훈 칼럼하고 비슷하게 문재인 비판한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1등 보시겠습니다. 평양 냉대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1위 뉴스인데요. 동아일보 제일 많이 보는 거. 이번에 이제 평양에서 우리 축구 대표 선수단을 아주 냉대 또는 학대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점잖게 냉대라고 그랬는데 학대한 겁니다. 아니, 일국의 국가대표 선수를 공항에서 검사하느라고 3시간은 묵혀놨대요. 붙들어놨대요. 이제 물품 검사. 예? 그리고 손흥민이가 오늘 인터뷰했는데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심한 욕설을 들었다. 욕을. 그리고 굉장히 이 북한 선수단이 거칠었다. 부상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아주 다행이다. 경기 결과 이거 뭐 에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성아 기자가 냉대에 여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걸 보면요. 남북관계 오랫동안 지켜보면 별일을 다 봤지만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한에 들어가 연락 두절된 이번 사건은 정말 황당했다. 21세기에 달나라를 간다 해도 연락 두절되는 일은 없을 텐데. 그렇죠. 달나라하고도 통신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대표팀이 통신이 안 되네. 북한에 갔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평양에서 스타들로 구성된 국가대표팀 실종 사건이 벌어졌고 우린 속수무책이었다. 청와대 이거 잘 들어라 진짜. 북한 그것들 욕하는 거야. 그거 뭐 어제 오늘이에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다 경험한 얘기고. 이건 뭐야 속수무책. 우리가 인질로 잡혀있고 연락 두절이 됐는데 대표 선수들이. 그리고요 조금 더 올라오신 보시면요.
북한에서 김정은 허락 없이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한국 대표팀의 통신을 차단하며 생중계 불허, 기자단, 응원단 입국 금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얘기죠. 김정은이 지시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자, 올린 문제. 그렇다면 김정은 왜 굳이 이런 속 좁은 행동을 한 것일까? 북한 축구의 객관적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인민들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조금 올리면요. 무관중 경기는 북한 내부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도록 한국의 생중계와 취재진 입국까지 봉쇄한 이유는 뭘까? 취재한 나는 김정은이 이번에 일부러 찬바람을 쌩쌩 일으켜 한국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꿈 깨! 좀 되겠다. 이렇게 썼네요. 문재인에게 꿈 깨! 이 말을 하려고 우리 축구대표팀을 이렇게 능멸했다. 김정은이가. 그런데, 그런데요. 좀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올려보십시오.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을 것이다 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뭐 이런 거 잘 못 여는 거 이런 거 쭉 씁니다. 그런데 임기는 문재인의 임기는 빠르게 가는데 작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속닥였던 달콤한 약속들 가운데 뭘 지켰나? 김정은이가 그런 생각한다는 거. 당신 뭐 해준다고 그러고 이거 해준다고 그러지 또 뭐 했냐? 이게 열받아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우리 대표팀을 능멸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내가 11월에 부산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캐스터 막 그렇다. 이게 김정은의 메시지라는 얘기야. 너 그런 구라치지 마라. 너 그동안에 나한테 구라친 게 얼만데 하나도 안 지키고 뭐 부산에 내가 간다고 군부를 때? 꿈 깨! 이 얘기를 이번 축구대표팀을 통해서 해줬다는 얘기인데 조금만 더 올려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이런 와중에 하필 한국 대표팀이 평양에 가게 되면서 무관중 경기가 열려된 셈인데 시어머니 역정에 개 옆구리 찬다는 속담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이 엉뚱하게 옆구리를 차여도 나는 괜스레 나도 괜스레 화가 난다. 네. 그런데 손흥민이가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국사당했답니다. 한못하면 부상당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기억하기 싫은 심한 욕설을 들었대는데 그 저 얌전하고 점잖은 손흥민이가 오죽 억울하고 오죽 무서웠으면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을까요?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요. 돌아가서 보면은요. 동아일보 많이 본 뉴스에서 보면 세 번째요. 태영호 요 군산 뉴스 보시죠. 남이 이겼다면 손흥민 다리 부러졌을 거. 0대0으로 비긴 게 다행이라는 얘기네. 야, 이런 아 이런 시모노 새끼들 같은이라고. 야. 자, 이런 무식한 나라예요, 북한이. 근데 거기하고 무슨 뭔 평화 어쩌고저쩌고 무슨 합동 경제 어쩌고저쩌고 주접을 다나 진짜 또 너, 오늘 노땅 뭐 오늘도 100%네 예. 자 여기서 보면요 조금 더 올려보시오. 태영호 공사가 북한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령 우상화 작업을 설명하면서 13일은 북한의 체육절이다. 만약 축구에서 졌다면 최고 존엄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무승부이기 때문에 살렸고 우리 팀도 살렸다. 만약 한국이 이겼다면 손흥민 선수 다리가 하나 부러졌든지 했을 것이다. 이렇게 태영호 공사가 얘기하네. 야, 21세기 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런 짓을 벌이는 이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저기 김정은이 집단 하나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나라도 저렇게는 안 할걸. 축구 경기인데
그 해적이 드글거리는 소말리아도 이렇게나 안 할걸? 예? 쿠바 공산주의에도 거기도 이렇게 운동 경기 가지고 이렇게 안 할걸요? 그 푸틴이 폭정을 하는 러시아? 에이, 거기 당연히 이렇게 안 하지. 시진핑 공산당 독재? 에이, 그래도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옛날에 히틀러가 그렇게 폭정을 하고 그랬을 때도 베를린 올림픽 때 올림픽을 얼마나 점잖게 잘 치렀어. 그 히틀러도. 이놈의 이 3대 집단은요, 히틀러만도 못해. 어떻게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능멸을 해. 그 북한을 잘 아는 태영호 공사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겼다면 손흥민이 다리가 하나 부러졌을 것이다. 야, 참 0대0으로 지긴 게 잘한 거네요. 비긴 게. 아, 진짜 우리 대표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가진 욕설 듣고 심한 태클 받고 그랬지만 다행이다. 아,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왜 우리 선수들이 이런 꼴 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꼴 당한 적이 있냐고.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은이 독재 집단이래도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대표 선수가 또는 우리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이 또는 외교 경제 사절이 북한 가서 이런 꼴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 그래도 겉으로는 다 대접해줬어. 그 포악한 김정일이도 김정은도 에? 정몽구 회장서부터 현정은 회장 뭐 그 다음에 음악가들 조용필 얼마나 다 대접해줘. 뭐야 이거. 아니 제일 딸랑딸랑대고 북한 대변인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표팀을 능멸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한마디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아, 짜지부터 진짜 능멸당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 속으로 그랬을 거야. 관중에 딱 공항에서부터 막 압수수색 당하고 3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이거 통과하는데 지금 뭐 가져왔어? 다 까라! 이런 대접받고 들어가서 경기장 들어갔더니 관중 하나도 없고 핸드폰 어디 연락 두절돼 막 까고 이러는데도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연락할 때도 없어. 개욕을 막 했는데도 어떻게 하지도 못해. 벌벌벌벌 떨면서. 에? 그 사람들이요 당신들처럼 청와대한테서 그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스타들이야. 손흥민 이강인 유럽에 가면은 그냥 기립박수 받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당신 뭐 어디 가서 기립박수 받은 적 있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나 기립박수 받았지. 다 어디 가서 왕따 당하고 앉아가지고 왜 우리의 영웅들을 갖다가 이 욕 나오네 또. 아이 참. 아.